여기는 서울 남대문입니다. 지금 알팜골을 가고 있어요. 왼쪽에 알록달록 사고 싶은 것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학생 때는 주로 홍대에 있는 호미화방을 갔었는데 이젠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남대문 알팜골을 애용합니다. 두 군데 모두 화방 용품이 무지 많습니다. 저기 보이는 숭례문 수입상가에도 화방이 몇 군데 있는데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 왔네요. 쿰척쿰척 2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바로 열면 역시 연필이 보입니다. 입시 때 많이 썼던 문호 연필입니다. 보통은 사비를 쓰라고 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사비보다는 이비를 선호합니다. 무르기와 단단함의 표기를 비라고 하는데 4 그리고 6, 8 높은 숫자로 갈수록 더 소프트합니다. 취향대로 쓰시면 되고요. 오일 파스텔도 보이죠? 크레파스와 비슷한 질감이고 또 마카도 보입니다. 동양화부터 종류가 참 다양하죠? 이 물감은 동양화 전용 물감입니다. 비와 아괴도 보이고 화선지 분말이도 있습니다. 자, 긴말이는 아니고요. 이것은 파스텔인데 분필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톤을 연출하는데 참 좋은 재료죠. 여기는 색연필 코너입니다. 연필로 된 파스텔도 있죠. 또 연필로 된 콩테란 목탄도 있습니다. 연필로 제작되어서 사용하기 정말 편하죠. 간단하게 칼로 깎아서 쓰기 참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색이 참 많죠? 정말 이쁩니다. 이건 오일 파스텔이고요. 크레파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올바가 보이네요. 유화물감을 스틱 형태로 만든 건데 캔버스에 크레파스처럼 그릴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유화 물감도 있죠. 낯색으로도 살 수 있고 세트로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색이 다양하죠. 손가락만한 사이즈가 가격은 만원 내외 정도 하고요. 외제 물감은 훨씬 더 비쌉니다. 이렇게 큰 페인트 통으로 된 대용량 유화 물감도 있습니다. 유화 작업을 많이 하는 작가들은 이렇게 큰 페인트 통으로 구입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경제적이긴 하죠.
이건 유화, 수채화, 보조제입니다. 보조제는 물감에 섞어서 사용하는데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죠. 여러분들 밤러스 아저씨 알죠? 그 아저씨 브랜드 용품도 있습니다. 그분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커다란 넓은 붓과 나이프가 있죠. 이 도구로 슥싹슥싹 그리잖아요. 이걸로 그리면 그분처럼 그릴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유화물감 튜브를 아낌없이 짜게 해주는 도구고요. 여러가지 알록달록 해보이는 알료가 있습니다. 알료는 물감의 색깔 재료죠. 이걸로 기름에 섞어서 유화물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마스킹 용액이고 수채화의 하얀 부분을 남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제 영상에 마스킹 용액 사용법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요. 이건 수채화 보조제입니다. 수채화에 윤기를 더해주거나 그림을 좀 더 천천히 마르게 하는 효과를 내주는 용액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포스터 그리기 할 때 사용했던 포스터 물감도 보이죠? 다들 옛날 생각 나시죠? 한국의 수채화 브랜드는 신한, 알파, 미젤란이 있는데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신한 수채화 물감이고요. 아크릴 물감도 있습니다. 물감들 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정말 이쁩니다. 요새 많이 쓰는 휴대용 팔레트입니다. 윈저 앤 뉴튼 브랜드도 보이는데 작은 사이즈인데도 가격은 정말 후덜덜합니다. 홀베인 물감도 보이네요. 일제 물감인데 발색이 참 차분하고 좋은 물감입니다. 예전엔 국산과 외제 물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요새 우리나라도 물감 만드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워터컬러라고 써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수채화라는 뜻입니다. 오일 페인트는 유화라고 하죠. 이건 수채화 색연필인데 이 연필로 그린 후 물칠을 하면 수채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료죠. 이 붓펜은 캘리그라피 전용 붓펜이고 일본 제품인데 이 제품을 많이 쓰곤 합니다. 붓 사이즈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특가 상품 코너입니다. 케이스가 살짝 상했거나 좀 오래된 상품을 약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다양한 사이즈의 수채화 물감 매대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작은 팔레트를 많이 사서 그리곤 하죠. 큰 팔레트는 사용이 좀 번거롭긴 한데 이 작은 물감은
팔레트가 좀 작아서 물감을 섞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북코너인데 붓은 수채화용, 유화용, 아크릴용으로 크게 분류하죠. 수채화붓은 물감에 물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빳빳한 붓보다는 아주 부드러운 다람쥐나 수달털 같은 걸 사용합니다. 물론 인지어모로도 만들죠.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몇천원에서 몇만원 차이가 나죠. 자, 이건 유화붓인데 유화붓은 주로 돼지털을 사용하죠. 뻣뻣한 느낌이기 때문에 질척한 유화물감을 사용하기 참 좋습니다. 물론 유화물감으로 그릴 때 수채화붓을 사용하기도 하죠. 각자 용도에 맞게 쓰는 겁니다. 브랜드도 다양하고 용도에 맞게 엄청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슈 물감인데 포스터 물감 같은 느낌입니다. 포스터 물감보다는 좀 더 접착력이 있는 물감이죠. 그리고 이건 펜글씨 잉크, 그리고 수채화용 잉크입니다. 아무래도 잉크가 훨씬 색 자체가 강렬하고 사용하기 편하죠. 가격도 그만큼 비싸고요. 이건 주방 도구 같죠? 주방 도구로 쓰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조형 작업을 할 때나 질감을 표현하는 평면 작업에 쓰는 도구들입니다. 이건 독일 제품 로터링 펜인데 감촉이 달라요. 그냥 볼펜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느낌이 좋은 펜입니다. 이렇게 캘리그라피용으로 나온 펜도 있습니다. 매장 뒤쪽으로는 아크릴 물감이 브랜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스라는 재료인데 하얀 밑바탕을 칠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면으로 된 캔버스에 밑색을 칠할 때 사용하죠. 형광색 물감도 많이 있습니다. 아크릴 컬러는 옷에 그릴 수도 있어서 톡톡 튀는 걸 좋아하면 이런 물감으로 옷을 칠하고 다녀도 상당히 멋있겠죠. 이건 아크릴 물감 보조제입니다. 아크릴 물감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를 지연시켜주는 보조제나 더 반짝거리게 만들어주는 보조제도 있고 이렇게 그림의 질감을 연출해주는 다양한 보조제가 있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수채화의 표현과 유화 느낌을 낼 수도 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재료이지만 아무래도 유화의 깊이감을 따라가기는 참 힘들죠.
자, 이렇게 잉크로 된 아크릴 물감도 있습니다. 이건 유화 보조제인데 유화를 그릴 때 유화 물감에 이런 뽀삐 오일이나 린시드 오일에 테레핀 기름을 섞어서 그립니다. 뽀삐나 린시드 오일은 그림이 광택을 내주는 용도이고 테레핀이나 석유 같은 건 물감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용도죠. 유화는 마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카티브 같은 용액을 섞으면 금방 마르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테레핀과 린시드 오일을 섞어서 나온 간편한 제품도 있습니다. 앞쪽 편에는 도화지와 캔버스 파는 매장이 있습니다. 각종 스케치북이 보이죠. 다양한 물건들이 많은데 이걸 캔버스라고 해요. 여기에 유화 물감으로 그리는 거죠. 물론 종이에 유화 물감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종이에 그리면 종이가 삭거나 변질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천에 그려서 보존성을 더해주는 겁니다. 캔버스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어떤 천인지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기 가격표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수채화 전용 도화지인데 수채화 용지는 평량에 따라 두께도 달라집니다. 평량은 종이 1제곱미터당 무게를 나타내며 달리는 그람을 사용합니다. 종이가 무거울수록 두께가 두껍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무게는 190g, 200g, 300g, 600g 등이 있고 두께마다 표현되는 물감과 흡수력이 각각 다릅니다. 수채화 용지가 두꺼울수록 뻣뻣하고 가격도 많이 비싸죠. 초보자라는 일반적으로 200g 이하의 수채화 용지를 연습용으로 선택하면 좋고 작품 창작 시에는 300g 이상의 수채화 용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수채화 용지는 핫프레스, 콜드프레스, 러프로 나뉘는데 거칠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러프가 표면이 거친 거고 핫프레스는 종이가 매우 부드러워서 보테니컬 아트나 캘리그라피 작업에 주로 사용합니다. 수채화 용지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트북만한 크기가 뭐 싼 건 몇백원, 좋은 건 몇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수채화는 한번 망치면 끝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돈이 확 날라갑니다. 그래서 테크닉은 유화보다는 훨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스케치용 드로잉북도 있고 수채화 용지는 파보리아노 그리고 켄숀 아르시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건 종이 용지 샘플인데 종이 두께와 거칠기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계산은 1층에서만 하는데 엄청 규모가 커서 다양한 제품들로 가능합니다. 재밌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죠. 화방 구경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화방 구경 재밌으셨나요? Thank you.